자, 네 번째. 화합물은 조성이다. 화합물의 조성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화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수물질이죠.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뭐냐? 구성 원소가 같더라고. 구성 원소가 같더라도 다른 물질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호전소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 동소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구성 원소는 같아도 다른 물질은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NO, 뭐 NO2,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CO, CO2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H2O가 있을 때, 뭐 H2O2 등등 이제 다양한 이런 물질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화합물의 조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성 원소가 뭐냐라는 거 하나랑, 구성 원소가 뭐냐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몇대 몇으로 존재하느냐, 이거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쵸? 먼저 첫 번째. 구성 원소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는 뭐야? 자, 구성 원소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지만, 구성 원소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 쓰면 돼. 첫 번째는 뭐예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 보면 되죠. 그치? 불꽃 반응 보면. 근데 이제 불꽃 반응은 이제 그 원소들의 특이한 불꽃색. 근데 이게 단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하잖아요.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야? 불꽃색이 같은 경우도 있지. 불꽃색이 같은 경우가 있다. 존재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불꽃색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리튬, 뭐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있고, 뭐 바륨, 스트론튬, 아니면 뭐 칼슘, 뭐 구리, 혹은 이제 뭐 세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세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리튬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빨강이고. 나트륨은 뭐 노랑, 칼륨은 보라, 바륨은 황무, 스트론튬 빨강, 칼슘은 주황, 그다음에 구리는 뭐 청록, 세슘은 뭐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불꽃색을 이거의 장점은 뭐야? 적은 양의 시료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 화합물이더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들어있다면 불꽃색은 같은 게 나타난다. 뭐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죠.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더라. 뭘 이용을 하는 거야, 선 스펙트럼은? 뭘 이용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같은 거야? 원자의 지문과 같은 거지. 원소의 지문과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쫙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성분 원소를 판단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뭐야?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강이 나와서 구별이 안 되더라도 이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그쵸?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용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앙금 반응도 있고요. 앙금 반응이 있지. 특정 이온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경우 어떤 이온을 넣었을 때 앙금을 만들어서 가라앉으면 그 색과 앙금의 발생 여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앙금 반응. 뭐 예를 들어서 이 용액 속에 뭐 염화 이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럼 뭐 넣으면 돼? 음이온 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염화은 형성을 하거나 아이오디나 이온 넣으면 어떻게 돼? 아니 염화 이온이지. 염화, 납 같은 거. 납 이온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 뭐 이제 예를 들어 CO2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디다 넣어보면 돼? 석회수에 통과시켜보면 되고 혹은 뭐 불꽃 성냥불을 가져다 대면 뭐 이렇게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물분자를 확인하고 싶다. 물이 수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럼 뭐 넣는 데? 영화 코발트 종이 넣는 데. 뭐 이런 거 해보면 되고, 어? 그쵸? 뭐 산소가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여기 불꽃 가지고 해보면 되고, 불이 활활 잘 타더라, 산소기체가 나왔구나. 수 같은 경우는 불꽃에다 불꽃을 대보면 퍽소를 내면 터진다, 탄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수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특정 열매 물질은 이런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블랭크 화학에 많이 쓰는 건 요거. 요거 많이 쓰지. 요두 개는 이제 화학은 넘어서 잘 쓰긴 하나. 잘 써먹진 않아. 요 두 개를 좀 많이 쓰긴 하나. 자, 그래서 이제 구성 원소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 화학을 해서 조성이 되는 그 구성 비율을 알면, 구성 비율까지 알아내면, 이제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화학식을 화학식을 결정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쵸? 구성을 판단했으면 화학식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화학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자, 이 화학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보통 판단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통 화학식 결정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X. 시료 X라는 거 많이 쓰지. 시료 X는 보통 뭐 써? 탄화수소 보통 쓰잖아.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보는 거야. 화학식 결정을 할 때 탄화수소를 보게 되면 탄화수소 이렇게 될 때 보통 탄화수소는 뭘로 돼 있어? C와 H로 구성이 돼 있든가 혹은 여기 하나 더 끼지. C와 H와 O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 탄화수소에 들어있는 물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실험 장치를 보통 이런 거 쓰죠. 우리 이제 기본으로 쓰는 실험 장치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겼잖아. 네 개 들어 있고 여기 이제 보통 뭐 들어 있어? CaCl2 보통 들어 있죠? CaCl2 보통 들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시료 X가 보통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에 뭐 써? 접시 하나 있는데 접시. 접시. 이 접시는 무슨 접시? 백금 접시 쓰고. 이 백금 접시 위에 시료에다가 또 뭐 같이 넣어주지 보통? 시료에다 보통 같이 넣어주는 거. 아니, 총례보다 다른 거 어차피 연소만 읽힐 거니까 총례는 넣을 필요가 없어. CU5나 CU5나 CU2O 이런 거 보통 넣어줘요. 그치?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각각 양쪽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보통 뭐 들어가? CA, CL2 들어가고 두 번째 보통 넣어주는 게 NaOH 넣어주지. 이런 식으로 보통 실험 장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치? 그럼 각각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지. 여기 있는 CA, CL2는 뭐해? 건조제지, 건조제. 뭘 해주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쵸? 수증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금 접시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백금 접시는 반응을 안 하지.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소 반응이니까 시료 X. 여기 이제 건조한 O2. 건조한 O2. 산소만 들어가게 되는 거. 그때 요놈 둘의 역할은 뭐예요? 연소만 일할 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CU가 어떻게 되면서? 환원되면서 산소를 방출을 하잖아. 그러면 부족한 산소를 채워줘서 산소공급을 왜 산소공급을 해줘야 돼? 뭘 위해? 완전 연소를 위해서. 완전 연소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CA, CL2는 뭘 검출할 때? H2O 검출을 하게 되고. NaOH는 뭐 검출할 때? CO2를 검출을 할 때 사용을 하더라. 그치? 순서 뒤바꾸면 돼? 안 돼? 순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돼? 알아, 왜 안 돼요? 순서 바꾸면. 맞아요. 물도 흡수할 수 있거든. 그쵸? 그래서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얘는 이상을 흡수를 못해. 하지만 얘는 물도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바꿔버리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H2O의 검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다? H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2의 검출로 뭘 알 수 있어? C의 질량을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을 하나 세워봤네요. 식을 하나 세워봤어. 뭔 식 세워봤지? CN 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O2 이렇게 되지? 반하면 M CO2 플러스 2분의 N H2O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잖아.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 일반적인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식을 구했고, 여기에서 뭘? 여기 M, 여기 N의 양을 가지고 뒤집어와서 요거에 뭘 구할 수 있었죠? 실험식, 량과 실험식을 구할 수 있었지. 그리고 여기 질량 관계를 도입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분자 양이 나오더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결국에는 뭐도 알 수 있다. 분자량과 함께 분자량을 알면 분자식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분자량 분자식과 더불어서 성분 원소의 비율도 알아낼 수가 있더라. 여기 MCO2 2분의 N H2O에 의해서 여기 이제 C의 질량, 여기 H의 질량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질량 관계를 따져봐서 실험식량 뽑아낸 다음에 전체 질량을 알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자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치?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치?
수가 있다. 그래서 C의 질량 대 H의 질량으로 실험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분자량을 뽑아내고 그리고 5가 껴있다면 5의 양을 고려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치 지훈아? 또 너가 또 심각해졌네 이번에. 아니 너 뭔가 좀 고민이 좀 깊어 보여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보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또 보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가 있어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이거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기출문제 다시 보기.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가 원래 오늘 계획은 양쪽강의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양적 관계를 하면 참 좋겠다나. 자,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기출문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기출문제 봅시다. 자, CM, HN. CM, HN. 몇 그램? 16mg이에요. 16mg을 넣어줬고, 그때 반응 후에 A관과 B관의 증가한 질량을 각각 구했어. 그리고 다해서 이번엔 CX, HY, OZ 얼마를 넣었어요? 16mg 그램을 넣어줬네. 그럴 때 증가한 질량 A관과 B관의 증가한 질량을 봤더니 A는 얼마 증가했고 여기는 A 여기는 44죠 그 다음에 여기 0.5A 두 번째 거에서는 그 다음에 22였더라 라는 거지 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자, A관에서 질량 절반 증가했고 절반이고 그런 거잖아. 두 배씩 더 많아. 근데 보니까 A관이 어디 있어? 앞쪽에 있죠. A관은 뭘 흡수했어요? 여기는 H2O를 흡수하는 관입니다. 여기는 뭘 흡수해? CO2를 흡수하는 관이야.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요 탄소의 완전 연소 방식을 이용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위에 것부터 한번 봅시다. 위에 거 한번 보는 거야. 응? CM, 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O2. 반응하면 MCO2 플러스 2분의 N, H2O입니다. 요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응? 요렇게 반응을 한다. 근데, 봤더니, 지금 CO2가 얼마 증가했어? 44mg 증가한 거잖아. 그쵸? 그럼 이때 탄소가 차지하는 건 얼마야? 이때 탄소가 차지하는 거. 탄소의 질량은 얼마야? 탄소의 질량은 얼마야? M 자리에 M은 1이잖아. 그치? M은 1이잖아. 44mg이니까. 그럼 C의 질량은 얼마야? 12 미리그램이더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12mg이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얘가 12면 H는 얼마라는 얘기야? 아까 16mg 들어갔으니까 4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가 4가 되려면 얘가 얼마나 돼? N은 4니까 2H2O더라. 즉 얼마 증가했을 것이다? 36mg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여기서 나왔네요. A는 얼마다? 아, A는 36mg입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여기서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대 H가 C 대 H가 몇 대 몇이야? 4 대 1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CH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치?
아, 미안해. 3대 1이죠. Sorry. CH3. 미안. CH3. 요거죠? 실험식이 이거더라. 우리가 탄화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CH3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몇 가지 따져볼 수가 있어. CH3란 물질은 없잖아. 응? CH3란 물질은 없잖아. 그럼 뭐 가능해? C2H6 가능하지. 난 C3H9 하려고 갔더니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에테인이죠, 에테인. 에테인만 딱 가능해. 이 문제에서는 분자식까지는 못 구해. 아, 물론 구할 수 있긴 있어.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분자식까지는 좀 애매해. 하지만, 우리는 분자식까지 뽑아낼 수는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 A가 36에서 여기가 얼마야? 18이고. 22라면, 들어간 질량이 절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얼마씩 들어갔고? 6 들어갔고. H가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절반 발생했잖아.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 들어갔어? 2잖아. 아까 여기 12에 4였으니까 절반이겠지. 발생량이 절반이니까. 그쵸? 그럼 5가 얼마야 16이 되는 거야? 5가 얼마야 16이 돼요? 8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 뭘 찾아내냐? C 대 H 대 O의 비율이 6 대 2 대 8이다. 헷갈리니까 뻥튀기. 12 대 4 대 16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됐죠? 어떻게 돼? C, H, 4, 5더라. 이렇게 실험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험식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해 안 돼? 어? 네, 뭐야. 알겠어? 응? 신영, 알겠어? 아니, 6대 2대 8이잖아. 질량비니까. 그러니까 이걸 12대 4대 16으로 하면 원자량 비율 1대 4대 1이잖아. 알겠어요? 알아도 알겠어요? 어렵니? 아니, 6대 2대 8.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절반 절반이면 양도 절반씩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고. 아, 실험식은 요 자식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구해보면 A는 18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실험식 양은 얘가 얘의 두 배이다 그랬어. 아까 실험식량이 얼마예요? 12에 몇입니까? 실험식량 15죠. 실험식량 15잖아. 얘는 실험식량 얼마야? 12, 4, 16이니까 30이죠. 응? 아, 아니구나. 뭐야? 아, 이거지? 이거 CH4잖아. 뭔 짓을 한 거야? 12대 3에 1대 4죠. 아니, 개수비가 1대 4잖아. 띠로리. 자,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2.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 그럼 4개 있으니까 CH4지. 그렇잖아. CH4잖아. 왜 아까 갑자기 CH3가 됐냐? 왜지? 아, 이거 3대 1로 해서 그렇구나. 왜 또 여기 3? 아, 아니, 뭐, 아무튼. CH4죠? 15가 아니라 얼마야? 16이지. 여기는 30이 아니라 얼마예요? 32죠? 그치? 그럼 2배 되네. 이건 맞고, 그 다음 디귿. n분의 n이니까 x분의 y다. x 얼마예요? x1, y2. 이렇게 되죠? 어? 여기도 1. 어? 아니네. 잠깐만. x는 얼마? 0.5잖아.
0.5 대 2니까 4고 x분의 y는 1 대 4니까 여기 4고 그러면 똑같지 그쵸? 응?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합니까? 이 안 돼? 예, 왜요? 알겠지? 응. 알겠죠? 알아, 알겠어? 아니, 저기서. 응. 뭐, 어떤 거? 왜 이래?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어디? 이거? 아니요. 맨 처음 했던 거. 이거? 아, 왜 이게 일이 되냐고? 이거? 네. 이게 일이냐고? 44죠? 네. CO2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44. 44지. 그래서 그냥 일로 잡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일로 잡았어. 계산이 편하게. 정확히 따지면 44mg이니까 1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몇 몰이냐면, 0.001몰이야. 근데 이제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알기 편하게 바꿔준 거지. 그럼 얘가 얼마나 나오냐면 16mg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정확히 분자량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만, 알기 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알아먹기 편하게. 알겠어요? 분자량의 비율은 뭔가? 1 대, 얘가 4 들어가니까 1, 5 대 1 대 2로 맞추기 위해서. 분자량 B가, 분자수 B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맞춰 주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가기는 좀 그렇고,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까 해요.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기 2점 수능 테스트에 25페이지 가면 25페이지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25페이지 가서 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냐. 그래가지고 양치는 42mg. X가 얼마냐면 42mg이에요. X가 42mg이고요. 자, A관과 B관에서 증가한 질량 54mg 입니다. 53이에요. A에서는 얼마 증가했느냐? 방금 윙윙 어디서 올렸냐? 설마 이거냐? 방금 윙윙 소리 들리지 않았니? 못 들었네. 내 귀가 이상한가? 아유, 아무튼. 그래. 느낌이 안 좋아. A관에서 54mg 증가했고, B에서는 얼마 증가했어요? B는 X mg 증가했습니다. X mg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H2O. H2O를 흡수했고, B는 뭐 흡수했고, CO2 흡수한 거죠. 자, 이때에 대해서 이제 구해라라는 건데, 구해라라는 건데. 자, 자, 일단 X가 탄화수잖아. X는 탄화수예요. 그러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연속식 써봐야지. CN, 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O2 그 다음에 MCO2 플러스 2분의 N H2O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얼마 증가했어? 54mg 증가했대. 그러면 54mg이면 몇 몰 정도 되겠어? 54면 H2O의 분자량 얼마예요? 18이잖아 54면 얼마야? 여기가 얼마다? 3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N이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죠. CM H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6이니까 여기가 몇 mg? 6mg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얘는 C가 얼마 나와야 돼? C는 얼마 나와있어? 42mg 중에 수소가 차지한 게 6mg이야. 얼마야? 예? 32는 아니고 36mg이죠. 그래야 더 이상 42가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C가 36, H가 6일 때 C가 36이라면 C가 몇 개 와야 돼?
3개 오고 H가 6개 와야 되네요. 즉 실험식은 뭐다? CH2가 되는 거고 실험식은 CH2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54mg이라면 그럼 여기 M은 얼마겠어? 3. 그러면 4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432, 432, 132 mg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치? 아? 그럼 여기 X는 얼마다? 132더라. 자, 기억. X는 176이다. 아니죠? 어? 니은. X의 실험식은 CH2이다. 맞죠? 그 다음 디귿. X42mg에 들어있는 C원자의 몰수는 0.003몰이다 그랬는데. 0.003몰이다 그랬는데, 36mg이잖아. 그럼 몰수 어떻게 구해? N은 M분의 W. M은 얼마예요? 12. W는 얼마야? 0.036입니다. 그쵸? 어? 그럼 M 얼마겠어? 0.036 나누기 12야. 36 나누기 12야 얼마예요? 3이죠. 3에서 1000분의 1이니까 0.003몰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따라서 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어렵지 않죠? 어? 왜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침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지?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기웃네. 우리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원래 수업이 다 끝났으면 뒤에까지 스킬 다 내줬겠지만 아무래도 무리됐고 끝냈어야 했는데 슬픕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고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오세요. 선생님들은 다 풀어오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풀고 나서 이제 오답이랑 이런 거 좀 정리한 뒤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꺼주실라고 적어줘. 이거인가? 빨간 거 누른데. 아니 아니 메뉴 있는 네모난 거. 아니 저기 오른쪽. 그러니까 아니 오른쪽.